피부 걱정? 과외선 무서웠으면 스케 인생 안 걸었지. 오늘 더 높은 곳을 향해 가보자고! 생각? 무슨 생각을 해. 그냥 하는 거지. 은반이의 요정 말고 전설로 남고 싶어. 더 완벽하게 가보자고! 목표가 뭐냐고? 용기를 가지는 것, 물러서지 않는 것, 한계를 넘는 것. 그러니까 우리 모두 가보자고! 그래, 할 수 있는 데까지 가보는 게 인생이지. 예, 쫄지 마. 가히 상상할 수 없던 곳까지 가보자고. 도전하는 모두를 가히가 응원합니다. 내 피부처럼 완벽하게 페 하나원 큐. 더 탄탄하게 속부터 차오르는 자산. 금융 이젠 초밀착 케어 하나원 큐. 상주와 함께 울어본 적 있다. 쓰지 않은 품목은 비용으로 돌려드린 적이 있다. 나는 예다함의 장례 지도사입니다. 상조는 믿음이다. 예다함. 야구광, 축구 매니아, 골프러버. 당신이 누구든 착 맞춘 자동차 보험. 가격은 다이렉트, 보상은 삼성화재. 삼성화재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오늘도 배구는 재밌다. 안녕하세요. 에브리데이 스페셜 V 오효수입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 소개할게요. 월드스타 김세진 해설위원, 슈퍼스타 한현미 해설위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열린 여섯 경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하위권에 자리하고 있지만 3연승으로 기세가 좋은 IBK 기업은행입니다. 페퍼저축은행을 상대로 지난 라운드 패배를 서륙하고자 하는데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들어 올렸습니다. 어떠로 갑니다. 오른쪽 후위 스파이크. 김우진의 디그. 왕차 먼저 올렸습니다. 다 넘겼고요. 사타나. 일단은 스윙이 빠르기 때문에 네, 양쪽 떨어졌고 김태인 선수가 이제 공격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서브도 네. 괜찮아요. 공격과 수비를 잘하는데 신장이 작다 보니까 네. 공격 득점의 김태희. 공격 능력은 충분히 있는 선수죠. 스스로에게 생일 선물을 줍니다. 네. 리시브 튀었어요. 신장 연기를 보여주기. 패스백 자리 잡고 김한길 빠르게 썸타나 던져 올렸습니다. 다이렉터. 네. 7득점째 썸타나. 배구의 어떤 그 스킬적인 부분이 굉장히 뛰어난 선수입니다. 하혜진의 서브. 최수빈의 리시브. 김여빈의 쌍타나. 최득점. 네. 하나 선수가 공을 때릴 때 보면 올라가면서 바로 공을 때린다고 하네요. 예. 떨어집니다. 들어 올리는 김혜진. 쌍타나. 본실기 리그. 박경현 하이볼. 들어갑니다. 24대 17 IBK 기업은행의 1세트 세트포인트입니다. 리시브 짧아요. 평점 시톡 밀어내면서 25대 18 1세트 IBK 기업은행이 가져갑니다. 15대 15 동점. 오늘 서브 득점 있는 하혜진. 이어나와봤습니다. 1번 끝났다. 16대 15. 필력입니다. 블로킹 득점. 최근에 김희진 선수가 블로킹을 많이 잡고 있어요. 지금 현재 5라운드에만 8개, 지금까지 9개의 블로킹을 잡아내고 있습니다. 6개지. 밀어냈고 산타나 몸을 던져 수비를 했습니다. 김희진. 손목으로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좀 쉽게 공격 득점이 나고 있는 김희진 선수고요. 올려줍니다. 블록타. 네. 이현 내려와서 올립니다. 엘리자벳 파이크. 블록아웃 득점. 엘리자벳 선수도 공격 성공률이 50%가 넘고 있고요. 3명의 양팀입니다. 3명. 그래서 6명의 선수들은 다 성공률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랠리가 긴 편은 아닙니다. 맞아요. 네. 들어왔습니다. 백홀.
던져올린 이천. 문슬기의 2단 득점. 장타! 커버됐고요. 가운데 막힙니다. 블록킹 포인트 IK 7번째 팀 블록킹 득점. 지금 최전선 선수의 블록킹 득점. 백토스로 김유빈 선택. 가운데를 시켰습니다. 백토스 엘리자벳 양타. 잘 봤죠. 아, 힘을 잘 뺐네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페퍼저축은행은 연타 페인트가 잘 통하고 있습니다. 예. 자, 송주혜리 씨. 밀렸어요. 아우신가요? 네. 주심이 미디어 판독을 요청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앞과 뒤의 각도를 보여드립니다. 노터치로 판독되었습니다. 네. 맞지 않았죠. 페퍼저 치은행으로서도 2세트에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아, 네트를 넘지 못하면서 서브 범실 21-20. 떨어집니다. 런더로 살렸고 어퍼! 네, 엘리자벳. 그러나 다시 서브 범실. 서브의 그 선수 얼음길이 시작 바운드가 됐어요. 2단 연결 이후에 산타나 따라가죠. 그러나 공격을 할 수 없습니다. 김수지가 세트 준비 그대로 산타나. 김순희 선수도 토스가 굉장히 좋은 선수고 그렇죠. 산타나 선수한테 주는 호흡도 굉장히 잘. 지금 하예진 선수가 약간 아쉬운 점이 김순희 선수가 토스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앞으로 주겠죠. 백커스 오른쪽 보이. 자, 이 공 살렸어요. 넘어갑니다. 박사랑 다시 한번 엘리자벳. 좋아요. 그러니까 앞에 비속공을 띄었기 때문에 김수지 선수도 이동하는 데 거리가 좀 있었고요. 가나나 예. 커피 커피 어택커버 됐어요. 산타나 잘 이용하네요. 이런 공격을 하려고 김수지가 뛰어가는데 공교롭게 그 자리에 왔어요. 네. 그래서 그래요. 지금 저 자리에 딱 왔거든요. 서 있긴 했는데 공은 보고 있었거든요. 예. 25분입니다. 오픈! 블록아웃! 어려운 공격 세집니다. 산타나 선택! 크게 튑니다. 다시 가요! 스파이크! 25-23! IDK 기업들이 2세트도 가져갑니다. 산타나 정확한 리시브 이동 김수지. 말씀하신 대로 산타나 선수의 리시브가 워낙에 정확했고요. 예. 김희진에서 문슬기가 맞습니다. 이한기. 사전전에는 김희진. 김수지. 다시 준비됐어요. 이한기 길게 보고 때렸는데 아웃입니다. 나트 맞고 이현이 잘 반응했습니다. 왼손 밀어넣기 살리는 김희진 점터스 김성준 길목을 지킨 문슬기 강타 차단 블록킹 IDK. 지금은 또 표승주 선수가 직선을 잘 막고 있었네요. 넘어가는 볼 흘렸어요. 찬스볼 IDK 신현경 김학영 김수지 올려놓고 성공! 수비되죠? 산타나 디벨, 표정이죠? 문소기 디벨, 언더로 멀리 보냈습니다. 이한비! 요 블록킹을 만드는 아이비케. 연타가 막힙니다. 표승주 선수가 지금 엘리자벳 선수랑 돌아가기 때문에 때리기에는 약간 버거울 수 있어요. 예. 이한비
넣어주면서 수비가 됩니다. 언더 토스 이하기 하이블런터 안쪽에 떨어집니다. 네.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지금 잘 때려줬고요. 예, 박다른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골키퍼 또 들어왔습니다. 이한비 선수가 계속해서 왼손으로 공격을 하는데 이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공이 너무 길다는 소리기도 하고요. 아, 서브 득점의 네. 표성점! 10득점째 기록한 이한비 선수. 백터 쏘고 있다. 엔드자벳의 후위 공격. 수비로 맞고 반격의 아이비케! 이사타나! 얘기를 많이 하네요. 네. 네. 이강인, 백허, 김혜진. 김민지 선수의 팬들의 정성이 정말 굉장한 모습입니다. 서브는 밀려나갑니다. 미시도 흔들렸습니다. 산타나 들어 올렸고 육사이 오프 그렇지요. 득점 네, 선수 오늘 들어와서 첫 득점이고요. 김한준 선수를 비롯해서 이진 선수한테도 얘기를 많이 하죠. 다이렉트 공격 성공 24-17 IBK 기업은행의 매칭 포인트입니다. 박사람 김인의 키가 수비 됐습니다. 김학영 올려놓습니다. 산타나 넘터 세트 스코어 3-0 IBK 기업은행이 4연승을 달립니다. 계속해서 좋은 경기를 할 때 상대 전적에서 앞서간 팀은 IBK 기업은행이었네요. 3-0 완승. 산타나 선수가 가장 많은 득점을 책임진 가운데 김혜진 선수와 표승주 선수가 나란히 두 자릿수 득점으로 고르게 활약했습니다. 반면 엘리자벳 선수가 분전한 페퍼저축은행은 3연패에 빠집니다. IBK 기업은행이 지난 경기 패배를 서력하면서 4연승을 달릴 수 있게 됐습니다. 연승의 주역은 바로 지난 경기에 이어서 두 경기 연속 맹활약하고 있는 산타나 선수네요. 그러니까 산타나 선수가 지난 도로공사전에서도 26득점에 공격 성공률 62.5%를 보여주면서 개인 한 경기 최다 득점 그리고 공격 성공률이었는데 네. 오늘 경기 24득점에 공격 성공률 67.6%로 또다시 개인 최고 공격 성공률을 경신을 했습니다. 와. 오늘은 공격 범실이 하나도 없었고 서브 범실만 두 개 있었는데 굉장히 심도 높은 공격으로 연승을 이어갔고요. 또 점점 리시브도 좋아지고 있고 또 수비 움직임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네. 또 올라가면서 이제 때리는 그런 탑법이 이 세터 김학영 선수와의 호흡도 점점 맞아 들어가고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산타나 선수가 공을 잘 다루는 선수거든요. 또 오늘은 또 코트를 보는 시야 또한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공격 범실이 또 없었다는 점이 상당히 인상적인 오늘의 활약이 아닌가 싶은데요. 순도 높은 활약을 보여주면서 또 팀의 연승을 이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IBK 기업은행의 상승세 속에는 늘 김학영 선수가 언급되곤 하는데요. 이 김호철 감독의 지도하에 정말 나날이 성장을 하고 있어요. 김학영 선수가 세터 조련사 김호철 감독 부임 후에 주전 세터로서 자리를 매김하고 있는데 네. 감독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김호철 감독 부임 전에는 14경기 세트 성공이 세트당 8개였는데 김호철 감독 부임 후에는 오늘 경기 전까지 11경기의 세트 성공이 세트당 11개, 11.3개였습니다. 네. 오늘 경기는 이제 세트 성공이 37개의 안정적인 토스로 팀 공격 성공률도 51%로 끌어올렸고요. 특히나 지난 경기에 이어서 오늘도 고른 분배가 돋보였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삼각 편대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양쪽으로 쏴주는 공의 스피드가 굉장히 좋아졌고요. 또 여기에 이제 김호철 감독이 이진 선수도 적극적으로 좀 기용을 하고 있고 오늘 이제 승점 3점을 따내면서 흥국생명과 승점을 3점으로 좁히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있습니다. 네,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IBK 기업은행입니다. 반대로 이에 맞섰던 페퍼저축은행은 3연패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 후반기 또 고춧가루 부대로서 또 예고를 하기도 했는데 또 범실의 발목을 잡고 있어요. 1세트의 리시브 효율에서는 앞섰는데 범실에서 8-4로 밀린 페퍼저축은행이고 또 엘리자벳 선수가 1세트에는 5득점, 근데 범실은 4개였고 공격 효율이 8.3%로 저조했습니다. 2세트에는 이제 좀 잘 따라가긴 했는데 흐름을 끊는 범실이 많이 나오면서 위기를 자초했고요. 또 전체적으로 범실 개수는 비슷했지만 결정적일 때 나오는 범실 때문에 쫓아가기는 어려웠습니다. 또 윙공격수들의 공격 성공률은 나쁘지는 않았는데 중앙 사용이 좀 많이 없었고요. 또 1세트 초반에 세터랑 이 공격수 간의 호흡이 맞지 않으면서 초반에 흐름을 못 가져왔던 게 좀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범실을 줄이는 부분을 이 후반기 또 최우선 과제로 선정을 했던 페퍼저축은행인데요. 하지만 5라운드 들어서는 좀 분위기를 좀처럼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패에 빠졌고요. 반대로 IBK 기업은행은 연승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됩니다. 이어서 웰컴저축은행 웰뱅 톱랭킹 탑브이 확인합니다. 먼저 IBK 기업은행의 산타나 선수입니다. 최근 두 경기 연속 20득점 이상을 기록하면서 IBK 기업은행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죠. 오늘 경기 24득점에 공격 성공률은 68%. 모든 자리에서 안정감을 찾아가며 팀 역시 좋은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페퍼저축은행의 이한디 선수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늘 고군분투하고 있죠. 주장으로서 팀의 중심까지 잡아가며 힘을 내고 있습니다. 팀과 함께 앞으로의 활약을 더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웰컴저축은행 웰뱅 톱랭킹 탑브이였습니다. 여자부 현재 순위입니다. IBK 기업은행이 4연승을 달리며 승점 22점, 이제 5위 흥국생명을 승점 3점 차까지 따라붙게 됐습니다. 한편 페퍼저축은행은 3연패에 빠지게 됐습니다. 다음은 남자부 경기 확인합니다. 나란히 6, 7위에 자리하고 있지만 여전히 두 팀의 본 빼고 가시권에 있습니다. OK금융그룹과 삼성화재가 만났는데요. 오늘 승리와 함께 중위권으로 도약한 팀은 어디였을지 안산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그리고의 강 서브! 득점! 러시아를 맞췄어요. 자, 먼저 서브의 포문을 열고 있는 OK금융그룹입니다. 한번 더 내요. 이번에도 서브점! 점수 13대 9입니다. 강한 서브 견뎠어요. 직접 강타! 이번 공격을 막을 수가 없어요. 러셀의 서브는 아직까지 역점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서브 2득점이 있어요. 레오의 강 서브 득점! 레오의 이 경기 집중력이 워낙 뛰어납니다. 다시 주나요? 박명호 이번엔 후위 공격 득점 조재성. 박명호 나이스 토스예요. 한상규 선수입니다. 강한 서브 들어왔습니다. 박명호의 연결 라이거탈 득점. 자, 이 백어택 공격은요 쉽게 막기가 어렵겠는데요. 어렵죠. 자, 지금 공격 노트가 워낙 좋아요. 네. 그러니까 서브가 통하지 않으면 개인 통산 3,500득점을 달성하고 있는 레오 선수의 모습이었습니다. 홍민기의 목적 서브 이번에 길게 두고 있습니다. 박성수가 잘 받았고요. 왼쪽 스파이크! 자, 받아올리는 삼성화재입니다. 왼쪽에 하이팔! 자, 받아올리는 레오, 박명호 한 번 더 밀어주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도 신장우 선수가 받았어요. 그리고 약간 바깥쪽으로! 브로킹 득점! 25-21로 K금그룹이 센터 스코어 1-0으로 러셀 선수의 서브입니다. 아, 강한 서브! 자리를 내요. 조재성 스파이크! 이 공격을 반격으로 이끕니다. 그러면 서브감이 좋아지는데요. 강한 서브! 득점! 바로 서브까지 살리는 조재성! 자신감, 그 자존감들을 높이는 계기가 바로 오늘 경기가 아닐까 싶네요. 이번 서브도 가겠습니다. 연속 서브 득점! 오케이, 금융그룹의 조재성 선수입니다. 네. 이번 2세트에도 조재성 선수에게서 나오는데요. 첫 세트는 레오였다면 두 번째 세트 조재성 선수의 역할인데요. 자, 집중력이 필요하죠.
어렵게 수비로 살리고 있습니다. 지석 걸렸어요. 걸렸어요. 15대 15 동점. 박명우 선수가 서브를 하죠. 박명우의 우회전 서브였습니다. 자, 빠르게 밀어주고 있습니다. 왼쪽 따라가는 조재성. 박명우 백어택 따라가는데 그대로 터치아웃 되었습니다. 왼쪽에 레오 선수입니다. 드디어 이제는 두 점으로 리드를 하고 있는 OK 금융그룹입니다. 이쪽에 조재성입니다. 수비는 4명입니다. 됐어! 됐어! 카일 러셀! 터졌어요. 아, 117km의 아주 강력한 서브를 퍼붓고 있는 카일 러셀. 한 번 더 다시 서브를 누르고 있습니다. 어렵게 살렸고요. 이번엔 레오가 공격을 탑니다. 자, 브라카우 시키지를 못했습니다. 백방현! 카일러스 스파이크 받아올리는 조국기 박명우의 선택 공개 볼을 띄우고요. 라카운 득점에 레오. 야, 정말 레오가 대단한 선수네요. 조재성의 서브 몰라요. 자 그대로 아 득점입니다. 아 모른다니까요. 아 그렇네. 한번 몸을 걸어 움직였던 그런 타이밍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신장호의 서브 좋았습니다. 레오 스파이크 브라카운 시킵니다. 2세트도 OK 금융그룹입니다. 결정적인 이 블로킹이 나왔습니다. 한번 더 줄 수 있어요. 이번에는 터치아웃을 만드는 러셀. 이 전의 상황에서 이렇게 빠르게 때려줬어야 되거든요. 23-20입니다 도전 타입니다. 자 레오 선수가 직접 받았고요. 가운데서 때립니다. 잡았어요. 잘맞기 성공.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파이프 공격. 아, 위치선 좀 좋았다. 자 계속해서 레오 쪽으로 주고요. 3-3도 약간 낮았어요. 밀립니다. 날립니다. 결국에는 이번 세트는 삼성화재가 25-21로 세트 스코어 2-1을 만듭니다. 황승민 선수의 서브죠. 자 두팀 모두 범실을 건버리고요. 레오 선수가 왼쪽 준비가 끝났습니다. 자 바다 위는 백방의 선수입니다. 어디로? 레오 알러셀 자 끌어올립니다. 박성수가 볼을 띄우고요. 레오 스파이크 브라카우 시키지를 못했습니다. 올리는 볼 상황에서 범실 범실의 범실입니다. 러셀 레오도 자 레오의 승리. 아 레오가 네. 역시 조재성의 서브 네트 맞고 들어왔습니다. 황승빈 어렵죠! 브로킹! 그걸 황승빈이 알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올려줬는데 박명우 네. 러셀 다시 갈까요? 조재성이 서브인데요. 자, 러셀은 왼쪽에 있고요. 세이석공 쏩니다! 득점! 다시 26-26입니다. 위기는 일단 넘어갔고요. 나머지는 문제가 없어요. 오늘 한상기 열심히 득점 강한 서브! 자, 그대로 올려줍니다. 빠르게 때립니다! 레오 선수는 레오 선수네요. 레오도 레오 다른 득점입니다. 스텝들을 조금 더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매치 포인트입니다. 언더패스 살립니다. 브로킹 뒤로 따라갑니다. 터치아웃 됐습니다. 왼쪽에 정성규. 자 29-29. 백어택. 나갔어요? 맞고 나가지 않았을까요? 자. 아 그런데 나갔다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장 쪽에 이 전구가 판이 있기 때문에. 흔들었어요. 스스로 판독되었습니다. 블락아웃 득점이에요. 서브 25득점 강한 서브의 소유자. 아 강한 서브로 두들겼어요. 레오 선수가 뜰 겁니다. 레오가 때립니다. 레오가 때립니다. 나갔어요. 바깥쪽 나가면서 경기는 파이널로. 이제 마지막 세트의 활약을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차주환의 강 서브 득점. 이게 뭔가요? 중요한 순간에 터뜨렸어요. 가면 레오가 더 마무리하겠죠. 다시 차주환 연속 서브점. 차주환의 연속 서브에이스. 중요한 순간의 연속 서브에이스. 이번 시도. 이야 서브 3득점. 3득점 그리고 네. 성공률도 37%가 채 되지 않는 공격 성공률이었는데 마지막 세트에 러셀의 서브. 어렵게 견뎠습니다. 자, 높은 데서. 자, 레오. 한 번 더 올려주고요.
기회를 한 번 더 노리고 있습니다. 제자리 공격이에요. 이게 빠르다. 그런데 뭐 이런 공격을 해주니까요. 그럼요. 이게 빠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 번의 기회는 좀 있어 보이는데요. 자, 컨트롤 됐습니다. 시석 공격입니다. 이번 5세트는요. 5득점. 차즈마 선수가 주인공이에요. 9대5입니다. 다음 두었어요. 오버브로킹. 네트 플레이고요. 그대로 한타. 와. 살리는 권명호. 오픈 공격. 다시. 오픈 공격. 오픈 공격. 차지완 득점. 차지완의 불을 꺼야 됩니다. 차지완 선수가 리스브 던졌습니다. 짊어지는 볼. 자, 그대로 의자를 비켜주면서 가운데 공격. 자, 받아 올립니다. 조국기가 받아 올렸습니다. 안정표현은 오케이 커뮤그르 블랙아웃 득점입니다. 레오도 아니고 조재성도 아니고 5세트는 차지완이. 네트 맞고 황성빈 정성규. 아깝다. 네, 브로킹 맞지 않고 밀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경기의 매치 포인트입니다. 정성규 이 노림수는 아주 괜찮았어요. 카일로스의 서브 네트 남기지를 못하면서 그대로 경기가 끝났습니다. 오케이 커뮤그룹이 안산에서 삼성화재를 상대로 해서 8연승. 아, 대단하네요. 풀세트 접전 끝에 연승을 이어간 팀은 오케이 금융그룹이었습니다. 3연승과 함께 최하위 탈출. 레오 선수가 41득점을 책임져줬고요. 중요한 순간마다 조재성 선수와 차지환 선수가 힘을 내면서 승리까지 챙길 수 있었습니다. 한편 삼성화재는 승부를 풀세트까지 끌고 갔지만 연승을 이어가지는 못했네요. 오케이금융그룹이 3연승을 달리면서 4위로 도약합니다. 늘 중요하게 강조가 되는 서브와 리시브인데요. 올 시즌만큼은 특히나 그 중요성이 더 강조되는 시즌이 아닌가 싶습니다. 서브의 팀 삼성화재를 상대로 오케이금융그룹이 서브로 웃을 수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레오 선수가 발목 부상 이후로 복귀하고 4라운드 후반부터 지금 5라운드 초반에 넘어가는 이 과정에서 서브가 아주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 5라운드만 들어왔을 때는 세트당 서브가 거의 한 개 가까운 성공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시즌 평균이 0.485개니까 한 두 배 가까이 나오는 수치인데 오늘 1세트에서 서브에서 3개 그리고 오픈 공격에서 위력을 보여주면서 승기를 확실하게 잡았고요. 또 거기에 1세트에 레오 선수가 있었다면 2세트에는 조재성 선수가 있었습니다. 점수로 따져보면 12-15 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오픈 공격 하나 성공 이후에 서브에서 강한 집중력을 보여주면서 14-15로 분위기를 확실하게 바꿨거든요. 이 지금 점수 때 좁히지 않았으면 오늘 OK금융그룹은 승리를 했다. 저는 장담하지 못한 거라 저는 이렇게 표현을 좀 하고 싶네요. 네, 서브로 분위기를 확실하게 가져오면서 마침내 승리까지 거둘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승부가 어려워지면서 결국엔 풀세트로 이어졌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이 5세트 때 가장 활약했던 오늘의 주인공은 차지원 선수였어요. 네, 차지원 선수. 이 손 왼손에 보면 까맣게 보호대가 차여져 있는 걸 좀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야말로 부상 투혼이죠. 시즌이 끝나면 수술이 불가피할 거라는 이제 이야기를 전달받았는데 오늘은 초반에는 조금 두드러진 활약을 못 해줬습니다. 네. 1, 2, 3, 4세트까지 6득점 하다가 5세트는 시작하자마자 오픈 공격 이후에 연속 서브 3득점 하면서 4대0으로 앞서가는 그리고 5세트에 총 7득점 했거든요. 네. 1, 2, 3, 4세트에 6득점 한 거에 1점 더 못해서 아주 승리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5세트 15점 경기에 7득점을 홀로 책임졌으니까요. 그야말로 오늘 경기 5세트에도 주인공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OK금융그룹 오늘 경기 승리뿐만 아니라 이 승점 석점이 필요했던 경기인데요. 이 부분은 조금 아쉽게 됐어요. 그렇죠. 양 팀 다 이 승점으로 따져보면 석점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OK금융그룹 입장에서는 1, 2세트를 먼저 따내고 3세트까지 끌고 갔다는 게 더더욱이 아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OK금융그룹은 오늘 경기 포함해서 총 10번의 이 3세트 접전을 치렀습니다. 이번 시즌. 8승이나 했는데 승점 관리가 안 됐다고 볼 수밖에 없죠. 2위인 KD손해보험과 수수가 같습니다. 14승으로. 그러다 보니 오늘 시작점에서 보시면 7위 꼴찌에서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 확실히 승점 관리가 참 필요한데 4위 OK금융그룹부터 오늘 경기 끝난 삼성화재 7위까지
36점으로 승점이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정말 치열한 순위 경쟁이 이어지고 있는 남자부가 되겠는데요. 한편 오늘 경기 삼성화재는 풀세트 접전을 치렀지만 3연승이 끊기면서 최하위로 내려앉게 됐습니다. 결국에는 초반 승기를 잡지 못한 부분이 두고두고 좀 아쉬움으로 남을 것 같네요. 네. 오유주 아나운서 말씀하신 것처럼 초반에 레오 선수 봉쇄하는 것까지는 간다고 치더라도 네. 공격을 좀 살렸어야 되는데 이 러셀 선수 공격을 못 살렸던 게 지금 최근 연승할 때 보면 한 3경기 정도 러셀 선수 공격 성공률이나 초반부터 잘 터졌거든요. 물론 서브에이스 연속 8개까지 나오면서 네. 그런 부분을 초반에 못 살리다 보니까 두 세트를 내주고 따라간다는 게 쉽진 않았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정성규 선수가 들어가면서 레프트 공격이 지금 잘 살아나기 시작하고 세트를 따냈는데 경기를 뒤질 때는 참 역부족이지 않나 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거기에 황경민 선수나 한상길 선수까지 가세해주면서 좋은 경기를 펼쳤는데도 불구하고 네. 확실히 초반에 경기 흐름을 못 잡은 게 오늘 패인 아닐까 싶습니다. 네, 좀 뒤늦게도 힘을 내봤지만 결국에는 풀세트에서 웃을 수 없었던 삼성화재입니다. 이 경기의 결과로 남자부 순위가 상당히 흥미진진해졌는데요. 바로 확인해보시죠. OK금융그룹과 삼성화재 풀세트 승부로 승점 36점인 팀이 4위부터 7위까지 4팀이 됐습니다. 여기서 OK금융그룹이 3연승으로 14승 13패, 4승에서 앞서 4위로 도약하고요. 현대캐피탈 5위, 한국전력 6위, 연승이 끊긴 삼성화재는 최하위가 됩니다. 자, 다음은 월요일 하루 쉬고 2월 8일 화요일 다시 시작하는 V리그를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자부는 흥국생명과 KGC 인삼공사가 맞대결을 펼치는데요. 앞선 4경기 팽팽했습니다. 일단 흥국생명이 현재 6연패 중이고요. 또 3, 4라운드 때처럼 좋은 분위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또 잘 될 때는 세트당 블록킹이 2.4개였는데 네. 5라운드 때는 세트당 1.7개로 좀 내려갔고요. 하지만 인삼공사를 상대로 3, 4라운드 때 맞대결에서는 승리를 가져왔기 때문에 선수들이 좀 자신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캐펠 선수가 4라운드 맞대결 때는 개인 최다 41득점을 기록할 정도로 인삼공사 상대로 굉장히 좋고요. 다만 이제 캐펠 선수가 최근에 무릎 컨디션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캐펠 선수한테 의존하기보다는 반드시 속공이나 다른 시간차 공격으로 상대 블로킹을 흔들어 놓는 것도 필수입니다. 또 인삼공사가 흥국생명한테 3, 4라운드 패했을 때는 염혜선 세터가 없었는데 직전 경기에 염혜선 선수가 복귀를 했고 그렇죠? 또 선수들도 덩달아서 자신감이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흥국생명을 상대로 공격 성공률이 약 35%로 좀 낮은 편이긴 하지만 또 초반에 세터랑 공격수 간의 호흡이 잘 맞는 공이 이제 여러 차례 좀 나온다면 그날 경기가 좀 잘 풀릴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인삼공사가 지금 순위권 싸움에서는 좀 멀어지긴 했는데 희망이 아주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좀 추격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상대 전적 역시 2승 2패로 상당히 팽팽했습니다. 5라운드 맞대결 결과는 어떻게 이어질지 주목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남자분은 우리카드와 한국전력이 맞대결을 펼칩니다. 우리카드가 시즌 초반 좀 부진할 때도 한국전력을 상대로 강했는데요. 이 5라운드에도 흐름을 이어갈지 아니면 한국전력이 서륙을 할지 궁금하네요. 네, 우리카드는 4번의 맞대결 동안 단 한 세트만 내주고 지금 완승을 거둔 상태거든요. 네. 하지만 지금으로 봤을 때 3위를 달리고 있는 결과에 무색할 정도로 좀 안타까운 직전 경기를 펼쳤습니다. 네. 또 공격적인 부분에 나경복 선수나 알렉스 선수가 지금 주춤하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끌어올린 이 공격력인데 네. 약간의 집중력 때문에 좀 이 공격력이 떨어지고 특히 알렉스 선수 직전 경기에서 보면 또 약간은 이 팀 분위기를 저하시키는 그런 네. 태도로 약간 얘기가 좀 나왔었거든요. 지금은 더 이상 물러날 곳도 물러날 시기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팀 분위기 잡는 이런 부분을 가장 더 중요시 생각해야 되는 우리 카드고요. 반면 한국전력은 이 중앙 활용도나 25에서 조금 아쉬움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물론 직전 경기에 삼성화재 서브가 워낙에 좋았었지만 그런 걸 둘째친다 하더라도 중앙 활용도나 공격을 살리기 위해 그리고 다우디 선수가 공격적으로 좀 주춤한단 말이죠. 네. 그러면 임성진 선수의 공격이냐 이심원 선수의 리시브냐 이 양자택일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좀 봅니다. 거기에 이제는 경기 내용보다는 승점이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뭐로 가든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경기를 이기고 승점 따는데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상대 선적에서는 또 일방적이었지만 최근 또 남자부 흐름이 팽팽한 만큼 어떤 결과가 펼쳐질지 KBSN 스포츠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지는 오늘의 영상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저희는 배구가 시작되는 화요일 배구 경기가 종료된 이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매일매일 특별한 V리그 에브리데이 스페셜 V. 영원하고 싶다고 너를 바라보다 생각했어. 너를 만나 참 행복했어. 나 이토록 사랑할 수 있었던 건 아직 어리고 모자란 내 마음 따뜻한 이해로 다 안아줘서